여기가 제가 청라 코스트코 바로 앞에 보이는 청라 코스트코와 저 앞에 스타필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은행 사옥, 하나금융 청라 사옥이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이제 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촬영이 가능한가 하면 저기 하나은행까지 저 크레인 보이죠? 기중기 저까지 한 1분 정도 촬영을 하고 올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바타2로 자 지금 이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체들입니다. 보이시죠? 고글이고 요 속에 미니 4 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 두 개. 배터리는 어제 두 개를 케어를 보내가지고 지금 총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7개 있습니다. 7개로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또 차량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예. 네, 이제 비행 다 했고 오늘 촬영은 앞에 코스트코 많이 변했네요. 코스트코와 이제 앞에 캠핑장 잠깐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서울 아산 종합병원 그리고 저 뒤에 공사 중인 건물 푸르지오인가 저기 아무튼 저 건물 잠시 좀 조금 촬영을 했습니다. 저기 주변에 아파트 오피스텔이 또 있다 보니까 근접 촬영이 좀 힘들어서 그냥 아바타2로 선행비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스타필드 했고 저기 이제 하나금융 했습니다. 저 거리가 먼 곳을 촬영을 할 때는 그 M모드로 최고속도로 가게 되면 가서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58% 이래 남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 오다 보면 스로틀 출력 제한이 걸려서 또 비실비실 거리면서 이제 천천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도착할 때까지 촬영 장소를 기체가 도착할 때까지는 저속으로 가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촬영 근접 거리가 이제 그 반경이 딱 들어왔을 때 속도를 이제 M 모드로 변환을 해서 원하는 속도에 맞춰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캠핑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인데 아쉽네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 이 헬기가 자주 지나다닌다는 거, 비행기도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원래 공사하는 곳에서는 집을 얻으시면 안 돼요. 집을 이사하거나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묘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자리나 이제 음택이나 양택이나 모두 자연의 경관을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서 터를 잡았다 해도 주변에서 뭐 공사하고 땅 팔고 뭐 시멘트 뭐 그죠? 아스팔트 칠하고 덮고 막 중장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뾰족뾰족한 크레인 같은 게 많이 보이면 흉상이 됩니다. 흉상이. 그래서 결코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건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자리에 딱 들어왔을 때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곳이다. 그럼 그 후에 이제 또 봐야 할 풍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 공사하는 데가 없으면 정말 캠핑하기 좋은 장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정말 뭐 스타필드 있죠, 코스트코 있죠, 저기 멀리 보이는 또 하나 금융 있죠, 그죠? 그래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저기 하나금융 앞에 지금 금융청사를 공사하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도 그것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모두 다 받게 된다. 각각 어떤 측면에서 받는지는 뭐 통수적으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철봉에 매달리는 거 좀 하거든요. 왜?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으차.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아, 시원하다. 끝. 제가 이제 5월 달에 자전거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는 너무 외롭고 지금도 고민 중인데 그냥 차 타고 부산에 고향에 가서 부산 쪽 촬영도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요 위로 가면 전망대인데 150m 뭐 가파른 길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 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 게임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RC카 경주 로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프도 하고 그렇게 종종 평일에 와도 뭐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조그만한 미니카 RC카 이런 걸로 이제 연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 RC카가 3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이제 버렸고 2대가 있는데 한번 가져와서 하고 싶은데 좀 좋은 거거든요. 100만원 넘는 것들인데 근데 드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집에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내려가면 이제 RC 게임장 나오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렸다가 볼일 보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충전 지금 팩을 한 5개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제 재커리 파워뱅크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고 이제 송도로 가면 그 가는 중간에 모두 거의 막 완충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와트 충전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바타나 미니 토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 가지고 금방 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여기서 송도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그리고 충전 허브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금방 하겠죠? 자, 근데 이제 매빅이나 매빅3 이런 것들은 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부피가 또 크고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산 올 때 항상 요럴 때는 진짜 좋은 산, 저번에 금호산 갈 때는 이제 에어3랑 아바타 2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 조그만 산에는 위에 바람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900m가 넘는 산하고 이렇게 몇백 미터 안 되는 산하고 이제 정상에서 바람 부는 풍속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미니4만 가져와도 충분히 원하는 것을 촬영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RC 게임장입니다.
아이, 재밌게 놀았는데, 저도. 여기 화장실도 있고, 뭐, 에어건도 있고, 뭐,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또, 사람도 많이 없는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너무 많으면 불편하죠.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자,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